절대 알배추로 하지 마세요. 맛이 없어요. 꼭 통배추로 해야 훨씬 더 맛있어요. 비교도 안 돼요. 안녕하세요, 가족흥입니다. 오늘은 햇배추로 맛있는 겉절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제 배추 한 통으로요 다듬어 주시는데요, 먼저 이렇게 배추를 칼로 잘라서 이렇게 띄어내 주세요. 이렇게 살짝씩 칼집을 내가며 한 장씩 이렇게 띄어주세요. 여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잘라주세요. 배추가 이렇게 이파리 쪽이 겹쳐 있어서 잘 손으로 이렇게 달래가며 띄어주세요.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다시 한번 칼로 잘라주시고요. 손으로 이렇게 띄어주세요. 대각선으로 자르기 힘드시면 이렇게 반을 가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, 둘, 셋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물 1.5리터를 이렇게 담았는데요, 이 소금이 200ml거든요 3분의 1을 물에 담아서 요건 나중에 윗소금을 사용할 겁니다. 잘 물에서 풀어주세요. 자, 소금물을 잘 풀어 놓으셨으면요, 이제 이게 뉴스가예요. 뉴스가 1티스푼을 넣어서 이것도 잘 소금물에 풀어주세요. 여름철 배추라 수분이 없기 때문에 소금물에 뉴스가를 넣고 잘 풀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겉절이 할 때 짠맛도 배일 수 있지만 단맛도 같이 절여져서 나중에 드실 때 아주 맛있습니다. 자, 이제 잘라놓은 배추를 이렇게 한 번씩 담가주세요. 그리고 바로 빼서 옮기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배추를 한 번씩 물에 담갔다가 자, 이렇게 한 번씩 소금물에 담갔다 뺐는데요, 남아있던 물은 위에서 또 부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요, 아까 남겼던 소금을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. 윗소금을 뿌려준 후 30분 동안 절여주세요.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부추를 잘라보겠습니다. 한 60g 정도 되고요, 길이는 한 요정도, 대략 한 3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. 풀을 쓸 건데요, 밀가루 두 수저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, 풀을 쓰는데 묽게 쓰지 않을 거예요. 되직하게 쓸 겁니다. 먼저 풀어주세요. 풀어진 것 같아요. 불을 켜겠습니다. 밀가루 풀을 이렇게 되직하게 써주시는 이유가요, 풀을 묽게 쓰게 되면 양념을 했을 때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풀을 되직하게 한다 그러면 양념 쓸려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다 익은 것 같아요.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. 네, 30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아직 덜 절여졌어요.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30분 더 절여주세요. 풀죽에 멸치액젓
80ml 넣습니다. 갈아 놓은 새우젓 한 수저, 마늘도 이렇게 한 수저 넣어주세요. 생강은 한 티스푼 조금 넘게 살짝 넣습니다. 고춧가루 한 컵, 요건 중간 매운맛인데요. 여기에 청양고춧가루 3수저 정도 넣어주세요. 잘 섞어주세요. 지금 단맛에 설탕을 안 들어갔다 하시겠는데요. 나중에 설탕보다는 저는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맞추겠습니다. 지금은 넣지 않습니다.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1시간 정도 배추를 절였습니다. 잘 절여진 것 같아요. 이제 배추를 씻겠습니다. 자, 이제 양념할 건데요. 잘 절여진 배추를 큰 볼에 담아주세요.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겠습니다.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. 조금씩 넣어서 양념을 해주세요. 부족하면 더 넣어주시고요. 무치겠습니다. 양념이 되직해도 배추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잘 풀어집니다. 하시다 보면. 중간에 올리고당 40g을 넣겠습니다. 나머지 양념도 마저 다 넣으셔서 골고루 잘 버무려 주세요. 저는 올리고당 40g을 더 넣었습니다. 취향에 따라 간 보시면서 넣어주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겠습니다. 부추가 들어가니까 더 식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없으셔도 괜찮습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깨를 뿌리겠습니다. 맛있는 겉절이로 오늘 맛있는 식사 한번 해보세요.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